아까 말씀하셨듯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빠들은 항상 그게 고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빠들이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바쁜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일들 있죠. 크리스마스, 생일 이런 날들이 얼마나 거창한 것을 줘야 되겠다. 아빠들은 그게 원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소소한 기쁨, 아빠가 나한테 어떤 눈빛을 바라봐 주는가,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서 배려와 사랑을 배우고요. 네. 아, 내가 존중받는구나 라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되죠. 근데 그걸 알게 되면 남을 존중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소한 일들을 그냥 무심히 지나간다든지, 네, 아니면은 대단하게 거창한 걸 준다든지 돈으로 준다든지 이게 아주 나쁘거든요. 대부분들이 선물 커다란 거 준 걸, 아, 이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요, 그 숨겨진 마음들을 표현하는 거 있죠. 아까 크리스마스 카드 쓴다라는, 네, 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들이고요. 뽀뽀하는 일도 굉장히 소중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 이런 날들, 사랑을 베푸는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공감이 되는 게, 큰 선물이나 돈은 아내만 좋아하지 아이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아이들은 정말 뽀뽀해 주는 거, 조금 네, 다정다감하게 하는 거, 예,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빠들은 그게 굉장히 어색해요. 안 해봐가지고. 그렇죠. 네. 어색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셨을 때 다 자고 있거나 또 혹은 깨어있더라도 눈 비비면서 아빠 오셨어요 이 정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거리감이 있을 수 있는데 스킨십으로 다가가면 아이들이 좋아할 겁니다. 네.